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마귀가 새로 시작된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전부터 있었던 교회지만,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가 이제 신약시대에 시작됐어요. 성령 강림, 불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3,000명, 5,000명 믿고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마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어떻게 공격해요? 박해. 외부적인 박해로 공격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하지마! 죽을 거야. 외부적인 박해를 합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지난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여기 책에도 있죠. 순교자들, 핍박자들. 피의 메리 여왕이 암으로 죽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화형 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세웠습니까? 몸에 이제 화약을 다 붙여놓고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핍박은요, 별로 효험이 없어요. 스크루티에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마귀가,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를 교육하는 내용인데 아주 고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신앙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교묘한 방법을 쓰니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내부적으로 위선이 끼어들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외부적인 박해로 공격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위선으로 공격해요. 원래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박해는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바로 지도부에 대한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딱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을 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세대나 있죠. 특히 지금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복지가 엉망이었어요. 경찰, 복지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있어도 희미하죠. 그러니까 과부들, 고아들, 뭐 여러 문제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이렇게 공개하고 돈 나눠주고 곡식 나눠주고 하니까 정작 필요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만 하는 게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있으면 아 노는구나. 놀지 말고 애 좀 봐줘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지금 쉬시는구나. 이거 좀 도와줘요. 아니 뭐 사회복지하고 가난한 자 돕고 이거 뭐가 나빠요? 아니요.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부적인 핍박, 박해. 두 번째, 내부적인 위선. 세 번째, 우선순위, 엉그러뜨리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은 두 번째 마귀의 초대교회 교란 작전인 내부적인 위선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위선에 대한 것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볼까요? Lying to the Holy Spirit.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좀 꼬아요.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4장 후반부는요, 이렇게 위선과 이런 위선과는 거리가 먼 이제 재판에서 회부되고 하룻밤 교도소에서 잤던 그러나 풀려났던 사도들의 고백, 그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은 거야. 우리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이들에게 우리도 잡혔는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변호하니까 놓아주더라. 겁만 주고 보내더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신앙 고백을 하죠.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기도를 하는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요. 우리 사도신경 뭐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러니까 지금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먼저 높여야 되지만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높아서 주님은 오늘 중에 창조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보세요. 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2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다윗이 주님께 힘을 얻어서 다 물리치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분왕은 그 헤롯 왕이겠죠. 예수님 재판에 넘긴. 또 관리들이 함께 모여 본디오 빌라도와 그 수하들이겠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게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 성취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 그대로 됐습니다 하면서 찬양해요. 과연 27절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알고도 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주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교회 부흥의 시로 삼으셨지만 이러한 사실이 피를 흘린 박해자들의 죄악을 경감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에겐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로봇처럼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속아서 외부적인 강압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선을 이루어내신다고 해서 죄가 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에게는 죄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대지는 바로 사도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요. 첫 번째 대지가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이 대적자들 우리가 예수 믿고 전하고 안진병이 고쳐졌는데 오히려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이 사람들 혼내주세요. 3대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넘어져서 머리가 꽝 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상당히 일반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보셨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는 자신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잘 기도할 때도 잘 다루었는데 외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마땅히 쿠데타를 일으켜야죠. 맞아요. 부름받은 어떤 사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영국에서 법으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윌버포스도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방법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논조가 신약성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님이 봐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들이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 이런 박해는 끝나지 않을 줄 압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제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만나실 기회 있으면 어른들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뭐 내가 내 살아온 얘기를 소설로 쓰면 100권을 써도 부족해 뭐 그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살아온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론이 뭐예요? 주제가 하나 있죠. 사는 게 쉽지 않더라. 막막한 순간이더라. 순례길 걸으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만만한 길은 하나도 없더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그러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한순간도 쉬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교묘하고 유혹하는 환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터이니 저희가 동화되지 말고 믿음 지키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기도 보세요. 주기도.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 하자.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요. 이러한 양식 필요한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필요한 거 주세요.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시험을 들게 하는 불구대천의 새 원수, 육신과 마귀와 세상 없애달라고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다만 어디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The evil에서 악에서 구해주소서뿐만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소서도 돼요. 근데 주기도에는 악한 자를 깔아뭉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언제 폐퇴돼요?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마지막 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두 폐퇴당할 그날.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다마오시고 주님이 보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는 저희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예요.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예수님한테도 그러고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럼 복수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응? 복수의 기도. 복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난 있어봤어요. 가다가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서 실종 추도를 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고민한 사람이 죽고 다치잖아요. 우리는요.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그리고 복수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독극물에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이 폐퇴돼.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눈빛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고 그들을 하다마옵시고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세요. 아무리 총칼을 들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어진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플래카드를 탁 걸고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계속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바퀴가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님이 진동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저를 곤란하게 하는 자 망하게 해주세요. 이가 4대 정도 부러지게 해주세요. 카드값을 못 메꿀 만큼 아주 쫄딱하게 해주세요. 그건 주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으니 아무튼 그 사람은 큰일 났어. 그냥 주님께 맡겨요. 나는 내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인생이 너무 빨라요. 자 오늘 주보고 다시 일면 보세요. 일면 두 번이나 보게 해서 미안해요. 지금은 곤란해서. 9-10 뭐예요? 9-10. 9-10. 26이면 1년이 몇 주? 52주. 와, 절반 갔어요. 절반이에요. 다음 주부터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기회가 늘 그렇게 오지는 않더군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원수 갚고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미워하고 복수의 계획을 짜고 누구를 증오하는데 허비하지 마시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힘도 정해져 있어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 길을 가는 자신을 위해서요. 주여, 제 영혼을 붙들어주십시오. 제게 느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 잡고 공부를 해요. 마음 잡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내가 마음 잡고 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먹고 책 보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책 보고, 저녁 먹고 책 봐도 볼 수 있는 양이 몇백 페이지가 안 돼요. 정독할 수 있는지. 그런 거예요. 이웃집에 트랙터 빌리지 않고 나 혼자 밭을 갈아봐요. 할 수 있는 게 얼마, 몇 대기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충실되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이 위선에 대한 것이에요. 이 위선은 이제 절과 장의 부분은 사람이 한 거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은 바로 그 사장 마무리에 있는 구브로의 이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랑 대조가 돼요. 자,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1차 전도여행 하다가 그냥 뛰쳐나온 요한 마가의 친척 바나바. 바나바는 어느 족속 사람이래요? 레위족. 오, 희한해요. 모세오경 보면은 레위는 뭐가 없어요. 레위 족속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에요. 후기 이스라엘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여기서 구브로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한때 세계의 화약고라 불렸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 아시죠?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 땅이 있었나 봐요. 또 보니까 요한 마가, 그 요한의 엄마가 대단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면 이 집안이 다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 써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계속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지혜자 전도여행을 같이 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이제 칭찬거리가 된 거예요. 들었어? 어? 요즘 땅값이 보통이 아닌데 바나바가 그걸 팔아서 모두 다 교회 국률 구제를 위해 나눴대. 이야 대단. 나 같은 게 못할 것 같아. 이야 믿음 대단하지 않아? 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다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감동받아 그렇게 한 것이고 보세요. 아직 오순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늘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재산이 보장되어 있고 감동받은 대로 즐거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 칭찬받고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우리 교회 여기 AA 짐들 있잖아요. AA 그 섬을 여길 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루는 알코올은 매우 교활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알코올만 교활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이 교활해요. 교활해요. 그래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께도 칭찬을 받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이 있어요. 그래서 팔아. 근데 그 일부를 감춰요. 그래서 일부를 드려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어찌하여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근데 사절을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제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증거 구절이 돼요. 여태까지는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복스럽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아주 어미하신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을 불태우시는 분으로 나와요. 기억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걸 전부 안 들여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유 자산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분수 꺼뜨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뭐 다 안 들여서 뭐 그런 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아요. 온 우주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난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면서 주님 나한테 무슨 덕을 보는 거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불쌍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 만약에 사랑해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인데 지금 두 마음이었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이거 전부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히포크라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위선. 우리말 성경에는 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 다 뭐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위선자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께 온 그 부자 청년이 있죠. 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너 구원해서 멀지 않도다.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돌아가요. 차라리 크게 나온 거예요. 차라리. 최소한 그 청년은 진실하게 나타났어요. 그 괴로운 낯빛이 아, 이건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그 진실한 당진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를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다시 왔어. 저 다 나눠줬습니다.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했는데 안 한 척하고 안 했는데 한 척하는 거.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요나가 주님의 명령이 싫어가지고 저기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못해요. 우리에게 기대되는 유일한 반응은 따라해보세요. 진실. 진실. 여전히 성도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 다윗은 신자예요. 근데 나단이 그의 위선을 팍 고발해요. 당신이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편 51편 기도를 드리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됩시다. 분수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님이 이런 자들이 있어서 성찬을 더럽히는 자들 또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신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이들이 위선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데려가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주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은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에 이게 비견될 수 있어요. 아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을 정복해요. 여리고성은 잘 정복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아간이 뭘 빼돌려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빼돌렸어. 옷이며 나중에 밝혀져요.
오늘 본문에 감추다라는 것이 바로 아간에게 쓰였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 승리의 행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였으므로 주님이 아간을 데려가셨어요.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좀 너무하신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 드린 것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예배가, 성막 예배가 이제 막 드려질 그때에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편리한 대로 다른 불을 드려서 주님이 데려가신 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비교할 수 있어요. 뭔가 시작될 때 주님이 틀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느니라.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광야 백성들이 교회로 시작할 때 반역하는 백성은 막 땅을 삼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런 순결함을 뭔가 시작할 때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옳으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 양쪽 다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했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이 제일 끝에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옷은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아무것도 안 바친 게 아니라 그래도 일부는 바쳤지 않습니까?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아, 그래도 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안 한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셔요. 빨갛게 그러잖아요. 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와요? 아, 지겨워. 아, 번거로워. 귀찮아 죽겠어. 이러면서 저는 거. 코웃음 치고, 아이고, 예배 이거고, 맨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훔친 거, 더러운 거나, 도세 다, 병든 거, 주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겠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런 거 받겠느냐?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게 됐어요. 위선이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라리 이 밥도 안 팔고 안 바치고 고요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어. 아나니아만 못한 거야. 위선을 떨면서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봅시다. 아, 주여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가지고 배가 그냥 쑥꺼졌고요. 마시지 못해가지고 탈수가 일어나고요. 머리 푸석푸석해지고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기도를 아나니아만 못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오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몸만 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참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첫 번째 외부적 박해로 사도들을 공격했고 두 번째 내부적인 위선으로 초대교회를 공격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도부의 우선순위를 공격함으로 초대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안 한 것을 했다 안 하시고 한 것을 안 했다 안 하셔요. 그분은 억지로 십자가의 형태에 오르셨지만 그 순간까지 주님을 왕으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미워하신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위선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그 마음 받으사 예물로 취하시는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실로, 위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우리가 위선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을 멀리하게 해주시는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너무 통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깨끗하고 선한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이런 위선을 범하고는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보리떡하고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밖에 없느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여,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그리하게 하소서. 저의 너무나 익숙해진 이 거짓된 생활을 버리게 해달라고 마귀의 외부적 박해보다 이 내부적인 위선이 더 무서운 것을 깨닫고 정직한 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마음을 들이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속이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주여,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다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도 아는 척, 말하고도 아는 척, 너무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인생 너무나 너무나 익숙해졌어. 굳은 살이 비어져서 느끼지도 못할 만큼 비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되어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선이 얼마나 교활한지 오늘 배웠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오니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붉어지더라도 위선의 죄를 주님 앞에 범치 말게 하시고 내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러합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도 그 입의 괴사와 거짓을 품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성찬받고자 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위선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번 한 주, 힘을 얻고 더 얻는 이번 한 주, 더위와 짜증과 외부적인 압력의 불안한 한 주가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는 이번 한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신 분,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